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봐도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주고받기는 피차 공갈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불안한 한반도 정세, 대한민국의 등만 터지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김용민. 네, 오늘은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MBC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용민.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요. 한국 사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획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지지하는 북한은 미국령 괌에 탄도미사일 포위 사격을 공언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인이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모두에게 공멸이라는 인식. 다음은 트럼프, 김정은 모두 과장과 비약이 심한 정치 지도자라는 판단. 거기에 더해 남한의 보수 정권이 안보를 갖고 장난쳐온 이력이 그러할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자주 국방, 자주 안보입니다. 지난 세월 미국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왔던 나쁜 정권의 피해습을 버리고 북한도 미국도 꾸짖으며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찾아오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드 배치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백지화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시동을 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들에 대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의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규탄 집회에서 있었던 권혁용 MBC 영상 기자 회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MBC, 8월 8일 MBC 영상 기자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직면했다. 풍문으로 들어왔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블랙리스트는 영상 기자의 업무 능력, 업무 성과와 전혀 상관없이 노동자 활동과 회사 정책 충성도를 기준으로 기자들을 4개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더불어 무능, 게으름, 회색분자 같은 저열한 단어와 싸구려 문장으로 기자들을 성향평가 1격 살인했다. MBC 카메라 기자들은 현재 제작 중단에 들어갔고 보도국 취재 기자들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김장겸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간신문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만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는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이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간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간병 갑질 의혹으로 박찬주 대장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인데요.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찬주 대장은 지난 8일 면직된 뒤 현역 신분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100명의 환자에게 C형 간염을 감염시킨 병원을 세상에 알린 두 명의 공익 제보자가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밝혀내고 더 많은 환자의 감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은 삶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걸까요?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 제보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 제보자들의 평범한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의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 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웰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웰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전화는 010-5220-7924. 김용민의 뉴스 간장.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65%인 건강보험 보장률, OECD 평균인 7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요. 개인당 의료비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이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해마다 44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입니다. 그동안의 보장 확대는 일부 중증 질환에 그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는데요.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반기고도 남는다. 네, 한국일보 사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 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이철성 경찰청장이 촛불집회 관련 SNS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폭로했지요. SNS에 광주를 민주화 성지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이철성 경찰청장이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경찰 내부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경찰 고위 관계자끼리의 음성 녹취 파일을 입수했는데 이들은 이철성 청장이 SNS 글 때문에 강인철 전 청장을 경찰 간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무랐다.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강인철 전 청장이 이철성 청장이 노발대발한다며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 경찰 내부의 악습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강릉을 방문했는데 이때 경찰에서는 네프킨과 이쑤시개 담당까지 정해 강신명 청장을 보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경찰 특공대장은 자신의 개를 부대로 데려와 직원에게 목욕과 미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 간부들은 의무 경찰들에게 잡단 심부름을 시키거나 개인 사이에 관용차를 동원하기 일쑤였는데 이에 따라 경찰 간부들이 의무 경찰을 운전병이나 비서처럼 부릴 수 있는 특혜성 처우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한국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에서도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기원 원장이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폭언을 쏟아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지난 4월 경찰은 오현득 원장과 경영진에 대해 공금 횡령과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했는데 경찰 조사를 앞둔 직원 강모 씨에게 오현득 원장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욕설을 한 것입니다. 강모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진술 번복을 강요당했고 결국 사직서를 써야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MBC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김장겸 사장과 박용찬 논설위원 실장을 고소했지요. 이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단에 참여하는 MBC 기자와 PD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보도국 소속 취재 기자들은 내일 총회를 열어
제작 거부 결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사측, 네, 처음에는 MBC 본부 노조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어제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톤다운을 했습니다. 혹시 무고죄로 되치기 당할까 봐 염려돼서 그랬을까요? 한편 MBC 영상기자회는 회사 쪽이 제안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지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북한은 괌의 미군 기지를 포위 사격하기 위한 작전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맞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타격하겠다는 뜻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상황 변화는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북한 역시 억류 중이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피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가 아닌 괌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국방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이 괌에 배치된 사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JTBC 뉴스룸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아, 그 괌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난 건 아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예요. 예,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B-52 폭격기가 괌에서 전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점을 타격하겠다 하면서 무수단 미사일을 등장시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괌의 지사가 급히 미국의 국방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예.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배치된 게 사드입니다. 예. 예, 그때 그 일 때문에 사드가 배치됐어요. 중동으로 가던 사드가 괌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워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드로 맞겠다는데 예. 우리가 일제 사격, 포위 사격을 한꺼번에 여러 미사일을 동원해서 뭐 화성 12호를 주력으로 해서 해볼 테니 이것도 한번 막아봐라. 예. 요즘 뭐 죽음의 백조라고 전략 폭격기 자꾸 보낸다는데 그 미사일 방어 사드 체계 갖고 있다고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고 보는 거냐? 예. 이것도 한번 막아봐라 하면서 응답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예.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북미 간의 공방은 진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창과 방패 싸움이 진화하고 있다고 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된 그 이유는 사드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일제 사격, 포위 사격이란 말이 예.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임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태에 박기영 본부장이 깊이 연루됐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죠. 실제로 2005년 당시 박기영 당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황우석 교수에 대한 지원을 자신과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했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강양구 프리랜서 기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양구 기자는 황우석 사태 당시 프레시안에 소속돼 있었고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 보도를 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 자신은 기획만 했을 뿐이지 직접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황우석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비즈와 그렇죠, 인터뷰를 그렇죠. 한 것인데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 오후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5년 당시에 박기영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했던 말이라든가 글들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예예. 예. 그랬더니 흥미로운 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네. 2005년 5월 25일에 당시 청와대 소식지였던 청와대 브리핑에 황우석 교수와 한국인 유전자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써서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보좌관이. 예예. 예. 근데 그때 박기영 보좌관이 뭐라고 기고를 했었냐면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모두가 다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이 주도한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이냐면 최고과학자 연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아이디어를 말해줘서 추진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밝히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최고과학자 연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니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황우석 박사를 최고 과학자로 선정을 한 다음에 15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5년간? 5년간.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첫 해 예산이 다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해 예산 3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중에 10억 원을 어디서 끌어다 왔냐면 네. 당시에 청년 과학자 10명을 선정해서 1억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업을 폐기하고 애초에 청년 과학자에게 돌아가야 될 10억 원을 황우석 박사에게 존영에서 지원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청년, 그러니까 최고 과학자한테 네. 연구비를 몰아서 지원해주는 이런 그 아이디어를 이제 갑자기 추진을 하면서 청년 과학자 지원 청와대가 사업, 주도해가지고 네. 지원 사업 예산까지 끌어다가 황우석 당시 박사에게 이제 지원을 해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주도한 게 바로 박기영 본부장이다. 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29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세종과 같은 가격 급등 지역에서 거래를 한 사람들이 대상인데 세무조사 대상에는 변칙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이 1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국 전 조직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그룹에 대한 개혁을 강조해왔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대 그룹, 즉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SK와 LG를 제외하면 30대 재벌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입니다. 예, 30대 재벌 자산의 절반을 4대 그룹이 차지합니다. 아. 상위. 그러니까 30개 그룹이 아니라 사실은 4개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최상위 4개 그룹을 빼고 나머지 중견 하위 그룹의 경우에는 개혁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던 그 모델이 그 방식이 이제 유효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그룹들이 잠재 내지는 현실적인 부실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 그룹 이후 4대 그룹에 안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나 보네요. 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그 4대 그룹 이하만 따진다면 3개 중에 하나는 시리스한, 진지한 구조조정. 시리스. 예, 죄송합니다. 시리스. 예, 아주, 그니까, 진지한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30대, 그니까 이제 흔히 공정거래법이 지금까지. 만약에 재벌들 예를 들어서 4대 그룹 2에 들어가지 않는 30대 재벌들이 그런 얘기 했으면 엄살이라고 했을 거예요. 다른. 근데 이제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진짜 위기를 맞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원래 들어와서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어떤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조금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다면 잠재됐던 부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그룹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법이 접근했던 것처럼 뭐 5조 이상이면 60개 그룹, 10조 이상이면 30개 그룹을 그냥 전부를 하나의 그러니까 개혁 대상으로 정해놓고 동일한 수단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하다 보면 규제의 기준을 한 중간쯤에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정작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될 상위 그룹한테는 효과가 없는 거고 아하. 하위 그룹한테는 과연 규제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악순환 속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또 이제 후퇴하게 되는 악순환을 보였던 게 그게 과거 정부의 재벌 개혁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재벌 개혁은 네. 상위 그룹에 좀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고 대신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업 지배 구조는 뭐 상법이나 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등의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접근하자라고 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 인원이 축소되자 교육대학 학생들이 정원 확대를 요구했지요. 교육대학 학생들은 임용 절벽이 현실화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하지만 지방의 초등 임용시험 지원자는 모집 인원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용의 양극화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응시 인원이 미달된 곳은 강원도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으로 모두 5곳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임용 정원이 다시 늘면 지역 교대 학생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원정 시험에 나설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뭐가 또? 내 해외 은닉 자금이 드러났어? 아니. 그러면은 삼성한테 뇌물 달라고 한 내 녹취 파일이 공개됐어?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내 사촌 살인 사건의 주범이 잡혀서 걔가 실토했어? 그것도 아니고 숨겨둔 자식이 드러났어요. 아, 뭐라고? 난 몰라. 응? 나한테 무슨 숨겨둔 자식이 있단 말이야? 아니. 그 MB, 이명박이가 그 눈 찢어진 아이 관련해서 합의해 주었다고 하더군. 그 합의금도 깎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고. 천하의 수전노, 그걸 깎나? 아이, 씨발 새끼. 놀랐잖아. 그나저나 MB는 뭐라고 하나? 그 MB는 불리한 거에는 해명 안 하잖아. 당신처럼. 하더라도 오해다, 모함이다 이럴 거고. 아이 씨발. 내가 틀린 말 했어? 나하고 MB하고 엮지 마. 그 인간 일은 그 인간 일일 뿐이야. 아니지. 눈 찢어진 아이라는 조모 씨. 그 사람이 당신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 날 친자 확인 소송을 MB한테 걸었다더만. 당신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 보고 못 받았어? 당신은 혼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도 목을 날릴 만큼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또 주진우가 보도했지? 그 새끼는 내 재산도 털려고 하더만. 생긴 거부터가 재수가 없었어, 그 새끼. 아이, 그 승냥이 새끼. 마티즈는 안 타나? 또 북한산에는 놀러 안 가고. 저수지에서 낚시도 좀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풍류를 좀 즐길 줄 모르냐 이거야. 박씨, 그 똥줄 타나? 하나하나 들춰져 나오니까. 감옥 밖에 있으면 무슨 술을 좀 쓸 텐데. 박씨, 하지만 솟아날 구멍이 있긴 하지. 한 가지 방법 알려줄까? 뭔데? 탈옥하는 거야, 탈옥. 아프다고 이불에 쌓여서 실려가, 이번에도.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톡 가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경찰이 쫓아오지 않겠어? 경찰이 쫓아오면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서 원자로에 들어가 몸을 숨기라고. 이 씹새끼,
너 직업란에 이렇게 써라. 응? 처 맞는 일. 응? 문제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대북한 경고를 하니까 북한은 괌을 폭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괌은 영어로 구암, G-U-A-M. 근데 우리나라에 GUAM이라는 영문 이름의 지하철역이 있죠. 구암역인데 이 구암역 어느 도시의 지하철역 이름일까요? 박 씨, 아나? 알지. 1번 광주 지하철, 2번 대전 지하철, 3번 서울 지하철, 4번 대구 지하철, 5번 부산 지하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편한 방법 없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나온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세요. 문의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지상파 방송 기자 출신으로서 MBC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각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네, 왜냐하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동기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 현장에서 뛰었던 뭐 선후배들이 지금
현업에 그대로 남아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거의 없죠. 예. 다들 막 어디 말도 안 되는데 귀향을 가 있거나 아니면 취재할 수 없는 부서에 쫓겨나 있거나 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본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가장 친했던 MBC 기자는 누구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기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같이 이제 기자가 되려고 뭐 시험도 보고 다니고 했던 저보다 한 기수 많은 이제 친구가 있거든요. 강현섭 기자라고. 강현섭 기자.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를 출입하다가 예.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뭐 기사를 써라 그래서 하명 기사가 내려왔는데 뭐 그 기사가 팩트도 맞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정정 보도 판결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기사를 이건 쓰면 안 된다고 덤비다가 징계받고 귀향 가가지고 뭐 다른 거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훌륭한 기자군요. 강현섭 기자. 근데 강현섭 기자한테 물어봐서 김 프로 아냐? 라고 했을 때 걔가 누구예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자객을 보내야죠. 집으로. 알겠습니다. 자, MBC의 블랙리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블랙리스트였는데 전반적인 그 사건 개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름대로 성향 분석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MBC가 급격하게 우경화가 됐기 때문에 팩트와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반발을 하다가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지시를 했을 때 곧이곧대로 이렇게 순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출연하는 게 필요했을 거예요. 예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쫓아내고 그 자리를 새로 채용을 막 했죠. 그래서 새로 채용된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꾸렸었는데 그러기까지 뭔가 회사의 말을 듣는 사람, 계속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을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리스트를 잘 정리해가지고 얘는 성향이 어떻고 얘는 뭐 어떤 애고 얘는 뭐 괜찮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사 조치를 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예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뒤늦게 발견이 돼서 노조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그래서 이제 노조법 위반이라든지 예.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회사에 뭐 중역에 있는 사람들을 문제 삼겠다라고 이제 나서니까 예.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허위 사실이다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실존하지도 않는 리스트인데 이걸 날조해가지고 지금 회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가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녹음을 했다가 예, 예. 갑자기 회사에서 입장을 바꿨어요. 예. 고소는 안 하기로. 야. 고소는 안 하고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쓴 건 맞는데 그 진상을 파악해야 되니까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진상을 한번 파악해보겠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경 대응을 했던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예. 회사에서 그렇게 입장을 밝혔던 건데 그렇게 입장을 밝힐 거라는 거를 노조에서 충분히 짐작하고 처음에 발표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에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어쨌든 처벌을 하려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객관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나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3의 기관인 검찰에서 척척들이 파가지고 조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검찰이 정부 여당에 불리한 수사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더라도 그냥 뭉개고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처럼 회사에서 뭔가 세게 액션을 취하면서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검찰에 고소를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조사를 한 해 만에 그냥 쭉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쇼잉만 크게 하고 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등 이런 것만 하면서 또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를 아마 지금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고소를 하면 수사를 하면 바로 수사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수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를 수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그래서 결과가 만약에 회사 쪽에 불리하게 나오면 이거 걷잡을 수 없다라고 아... 뒤늦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고소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자기들한테 빅녀스로 돌아올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법적으로는 또 이제 한 3단 콤보 정도 준비돼 있죠. 왜냐하면 노조에서는 말 그대로 노조법 위반 그리고 뭐 업무방해 이런 걸로 법적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요. 예, 예. 거기다 대고 무고죄가 하나 추가돼요. 아, 이 무고죄 이거 정말 고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고죄로도 해서 그걸 조사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지금 MBC 뭐 사내 규정이나 이런 거상 주요 보직을 맡고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뒤늦게 이런 거를 다 주판화를 튕겨봤겠죠.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게 좀 법적으로 전략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뒤늦게 얘기를 했겠죠. 지금 검찰에다가 넘기면 큰일 나.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선에서 끝내야 돼. 라고 얘기를 아마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내놓은 것들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해보겠다. 라고 해야 형사처벌이 일단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말미에는 어쨌든 쇼잉은 해야 되니까 더 이상 회사 측에 손해가 돼가면 이런 주장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뭔가 으름장을 놓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본인들이 후달린다는 얘기예요. 야, 아니 일단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래놓고서는 슬쩍 발을 빼는 이게 뭐야 이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쇼잉을 하긴 했는데 섣불리 쇼잉해가지고 이제 그걸 뒤에 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막 수습을 한답시고 이제 수습을 한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건 뭐 우리 저쪽으로 나누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기자, PD들이 지금 다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변방에서 어쨌든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원복이 되는 데는 사실 법적인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단계의 것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 그래도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또 노조가, 언론 노조 MBC 본부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다면은 이거 뭐 사측이 수사 의뢰를 안 해도 같은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조에서는 당연히 한다고 봐야 되고요.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법적으로만 계속하고 옛날에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막 전횡을 휘둘러가지고 막 불합리한 인사조치도 하고 했는데 아 이걸 왜 금방 원복을 못 시키나라고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예.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위법한 행동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거침없이 그냥 위법한 행동을 한 거였는데 그거를 절차를 무시하고 뭔가 또 다시 원복을 시킨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 물러난 사람들은 또 언론의 자유 이딴 소리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직업 선택의 자유니 언론의 자유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보내느니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반론을 펼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빌미를 아예 애초부터 주지 않으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하간 노조가 고소를 해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은 일단 뭐 사측은 무고죄는 당하진 않겠네요. 지금 사측 입장에서는 검찰에다가 뭔가를 드미는 거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황 같으면 허위사실 유포를 고소를 해야 맞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황급히 지금 걷어들였다는 얘기는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자기들한테 불리할 게 없다는, 자기들이 싸질러는 똥이 너무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들 선에서 이거를 모든 걸 끝내야 되는데
노조가 그걸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노조에서는 최대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단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돼서 검찰이 예전처럼 뭉개고 그냥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너무 많이 망가졌으니까 이걸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뜻도 밝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루트로 정상적인 절차,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될 것이라서, 뭐 지금은 하여튼 시간은 사측의 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짱구를 굴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이거는 뭐 예전처럼 그렇게 전행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을 거고, 하여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텝이 굉장히 꼬일 것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양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매해 여름 폭염과 함께 찾아오던 보도가 있습니다. 바로 냉방 수요 급증에 따라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논조의 기사들인데요. 그런데 올해 여름 발전 설비 예비율은 34%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수요에 비해 예비 전력이 크게 남아도는 것이죠. 그러나 야권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렇게 전기가 남아둔다, 과잉이다. 그래서 신고리고 오리고기 중재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 정부가 이 탈원전과 관련해서 숨기고 있다. 원전 폐기를 밀어붙이다가 전력 수요가 높아지니 일반 가정 대신 기업을 몰래 옥죄어서 급전 지시를 내린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모두 7시간의 급전 지시를 내렸는데요. 정부가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의 급전 지시를 내리는 꼼수로 부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급전 지시란 기업이 전기 사용을 줄이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급전 지시 대상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급전 지시를 신청한 사업자로 제한합니다. 즉 정부와 전기 사용을 줄이기로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정산금을 받는 것이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급전 지시를 내렸는데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정부는 한 해 동안 60시간의 급전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요. 정부가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기업은 전기 사용량 감축과 상관없이 기본 정산금을 받아 세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이 받은 급전지시 보상금은 1,600억 원인데요. 급전지시 시간은 10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급전지시를 통해 전력 수요를 안정화시켜야 했지만 전기 사용량을 줄이지 않은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해왔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탈원전을 막기 위해 야당이 가짜뉴스를 찍어낸다. 이렇게 비판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자리에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한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의 침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두 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com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아,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반지 반지 반지.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건데요. 오늘도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전국 내륙에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동해안 최고 80mm,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40mm입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구 31도, 광주 32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계신 곳이 야외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싶었었는데 예. 시간이 안 맞아서 어디 작은 카페 야외 구석진 곳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이 뭐 운치 있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숙제 내놓으신다고요? 네, 지난주 초에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카카오뱅크 이야기요. 예.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예. 예. 카카오뱅크가 이제 엄청난 열풍이죠. 그저께 기준으로 영업 개시 2주일이 됐는데 통계를 보니까 뭐 200만 명이 지금 계좌가 넘어섰습니다. 네, 엄청난 예.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예. 시중에서 평가를 하는 카카오뱅크의 성공 요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단연코 편리하다는 데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예금 이자가 일반 은행보다도 높고요. 대출 이자는 일반 은행보다 낮다는 게 강점이라는 건데 예. 실제로 이 차이가 어마무시한 차이는 아니에요. 정기적금 금리가 2%인데 물론 뭐 제2금융권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히 높은 건 아니에요. 저축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2.19% 정도 되니까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소액 고객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돈을 수백억 단위로 굴리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대형 투자가들은 금리 0.1%에도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예금을 몇백만 원 수준, 그리고 뭐 대출을 받아도 뭐 몇백만 원 수준인 고객들이 금리 0.1%에 그렇게 민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뱅크의 성공 요인은 금리 경쟁력이라기보다는 혁신적인 편의성,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저희 뉴스 간장 코너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카카오뱅크가 8개 질문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뭐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할까? 왜 카드는 가로일까? 세로면 안 될까? 상품 설명은 왜 이해가 어려울까? 해외 송금은 비용이 왜 비쌀까? 이런 류의 질문을 던지고 해법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편의성을 높이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의 성공 요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설명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하는 건 굉장히 고객 편의를 높인 혁신적 발상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아무리 보기에도 이 카카오뱅크의 제일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카카오톡인 것 같습니다. 4,200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카톡을 쓰고 있으니까요. 카톡을 활용해서 계좌번호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된 게 아마 가장 고객들이 많이 몰린 요인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평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이지 않은 대목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 기존 금융기관들이 너무 불친절했어요. 이거 특히 소매금융이라고 부르죠. 개인 고객으로부터 날로 먹는다고 할 만한 이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안일한 금융카르텔에 균열을 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금융이라는 게 돈을 융통시킨다는 건데 아주 정통적인 개념으로 금융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계 분야에서 돈이 남아서 국민들이 저축을 열심히 하면 기업 활동을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기업에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자를 물고요. 가게는 저축을 한 대가로 이자를 받고 이게 정상적인 금융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 기업이 돈이 남아 도는 겁니다. 상장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600조가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도 안 하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거의 다 은행에 맡긴 돈인데 그러니까 이자를 국민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갑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맡긴 돈을 누가 빌려가냐면 이걸 국민들이 다 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인 경제부총리 최경환 씨가 빚내서 집사라고 닥달하는 바람에 지금 생긴 일이거든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지금이야말로 내 집 마련 기회라고 지랄을 해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이 돈을 어디서 벌고 있냐면 돈이 탱탱 남아도는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유치를 해서요. 이 돈을 일반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이자를 내는 걸로 은행들이 지금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은행의 봉이 되어버린 겁니다.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환위기 때만 해도 은행의 대출 중에 가계 분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안 됐습니다. 한 27.7%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면 이게 43.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가계가 지금 빚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기업 대출 비중은 모든 은행이 일제히 감소를 해버립니다. 우리 은행만 해도 1999년에 기업 대출 비중이 68.6%였는데 지난해에는 44.3%대로 줄어들죠. 신한은행도 74.2에서 47.9, 하나은행도 72.8에서 45. 그만큼 지금 각 은행들이 기업 대출로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고 가계 대출로 먹고 사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이 대출 대부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가계 분야에서 은행들이 코묻은 돈을 계속 뺏어가서 은행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놀라울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신한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순이익이 2조 원에 육박을 해요. 네, 이건 2001년 지주사 설립한 이후에 최대 실적입니다. KB금융주주도 2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두고요. 이것도 2008년에 지주사 설립 이후에 최대 흑자고요. 우리은행 하나금융주주도 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네, 우리은행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에 최대, 하나금융주주도 2015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은행을 이용한 지가 20몇 년이 지났는데 은행들이 20몇 년 동안 지금 도대체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발전한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예. 발전을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는 여름철에 에어컨 잘 트는 거죠. 은행 가면 시원하잖아요. 예. 근데 에어컨 잘 트는 거 하나로 돈 버는 거 치고는 반기에 2조 원 가까이 돈을 버는 건 너무 과합니다. 그렇죠. 고객들이 느끼는 체감 서비스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은행들이 정말 오랫동안 너무 날로 먹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날로 먹는 걸 거의 다 가게에서 빼먹었다는 겁니다. 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은행들이 지금 얼마나 날로 먹고 있는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펀드를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펀드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돈을 맡기면 누군가가 이제 보통은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예. 이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맡긴 돈을 잘 굴려서 불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불려줬으니까 수수료를 떼갈게요 하고 수수료를 떼갑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느냐면 펀드 종류마다 물론 다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1년에 1.5% 정도를 매년 꼬박꼬박 떼갑니다. 그러면 내 돈 중에 1.5%를 매년 꼬박꼬박 떼가는데 저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
펀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생각에는 아, 펀드 매니저가 돈을 굴려주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이 수수료의 대부분을 가져가겠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자산운용사라는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데 자산운용사가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파냐면 대부분이 은행 창구에서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마트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마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 펀드를 우리 은행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산운용회사가 만든 상품을 우리 은행이 그냥 대신 팔아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낸 연간 수수료 1.5%가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요. 우리 상식으로는 돈을 굴려주는 회사가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천만에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펀드마다 다르지만 대개 우리가 낸 수수료의 70%를 누가 가져가냐면 은행이 가져갑니다. 정작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는 한 30%밖에 안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은행이 뭘 했다고 우리가 내는 수수료의 70%를 매년 가져가냐는 겁니다. 그냥 창구에서 펀드 한번 파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딱 그거 한번 판 걸 가지고 한번 수수료를 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는 매년 수수료의 70%를 은행이 가져갑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행이 정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좋은 펀드라도 은행이 안 팔아주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은행이 갑인 겁니다. 전국에 은행 점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펀드는 성과가 좋은 펀드가 아니고요. 국민은행이 밀어주는 펀드였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그 펀드가 단번에 판매 1위로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은행이라는 곳이 대형마트를 차려놓은 거고요. 마트가 이제 공급업체한테 갑질하는 식으로 너무 심한 폭리를 지금까지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카카오뱅크의 돌풍 배경에 기존 은행이 이렇게 너무 날로 먹었었던 것도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고객들이 오랫동안 참고 있었지만 이제까지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불만이 쌓여 있었던 거죠. 뭐 에어컨 많이 틀어주는 것 빼고는 니들이 뭘 한 게 있냐라는 불만이 쌓여 있을 때 카카오뱅크가 등장하니까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고객 편의부터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상품을 만드니까 아마 고객들이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카카오뱅크의 등장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등장만으로 기존 은행이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도 경쟁자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대목은 카카오뱅크가 뭘 잘못했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요. 지금 닥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변화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를 보면은요.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때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하나는 노동이 소외가 돼요. 다른 하나는 자본의 이윤이 놀라울 정도로 커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서 노동이 소외가 되고 자본의 덩치가 빠른 속도로 커지면 이게 백발백중 경제가 큰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많습니다. 카카오뱅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도입이 돼서요. 이제 우리 금융환경이 압도적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변하겠죠.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대부분 은행이 무점포 시대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실 우리 증권사 환경만 해도요.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증권사 객장에 앉아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방네 증권사 영업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그 객장에서 투자자들의 어두운 표정을 막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에 내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그런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객장에 안 나가요. 누가 객장에 나가서 투자를 합니까?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HTS라고 불리는 인터넷 모바일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영업점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근데 영업점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모바일이 노동을 대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도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행 금융환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 은행들이 카카오뱅크의 도입에 자극을 받아서
상당한 속도로 인터넷 은행이나 이제 유사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죠. 그러면 몇 년 사이에 전통적 의미에서 에어컨 잘 틀어주는 은행 지점은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의 편의가 높아지는 건 당연히 바람직해요. 근데 문제는 은행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통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산업 전반에서 이런 일들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은요. 이게 저는 사실 몇 년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먼 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갑자기 확 다가오게 된 겁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전통 산업의 일자리가 확 줄어들 거라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가 바로 눈앞에 직면한 현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당장 인터넷 은행이 확산되면 제일 먼저 은행 노동자 감축 문제가 당연히 대두가 될 겁니다. 예. 대부분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영업점 노동자 감축 문제로 홍역을 겪었거든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바로 당면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가 주는 건 필연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 때요. 노동자들이 다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충분한 기회 부여가 한국 사회가 돼 있느냐라는 걸 이제는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안전망이 충분하냐는 거죠. 충분한 실업수당이 돼 있느냐, 충분한 직업교육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리고 이 수당과 교육은 전부 정부가 감내해야 될 복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 수준 발전만 보면 카카오뱅크가 탁 도입되는 이 속도를 보면요. 산업계가 앞으로 한 3, 4년 동안 눈부신 변화를 겪을 것 같은데 이에 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뭐 너무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도로 산업이 변하면 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굉장한 실업 사태를 감내해야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저는 생깁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제가 변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기술 발전과 고객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대안은 하나뿐인 겁니다.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 같으면 이 속도에 발을 맞춰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리 확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가요. 분배 구조도 지금보다 놀라운 속도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생길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가져오는 기술 혁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면은요.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고요. 자본이 비약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는 정도를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출이 1만 원인데 이익이 천 원이다 이러면 이익률을 10%라고 합니다. 매출 만 원에 이익 천 원, 이익률 10%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제조업 분야에서 이익률이 10%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기업들의 이익률이 어느 정도냐면요. 얼추 다 30%, 40%가 나옵니다. 페이스북 이익률이 40%대입니다. 네이버도 계속해서 40%대를 달리다가 요즘 조금 떨어져서 30%대일 겁니다. 예. 구글도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고용은 많이 하지 않고요. 돈을 벌어드는 양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니 뭐 걔네들이 기술 혁신했으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회 전체적으로 방치를 하면은요. 기업이 덩치를 불리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텐데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기업이 만든 물건을 국민들이 더 못 사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1910년대에 포드 자동차가 혁신적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기업은 뭐 덩치가 삽시간에 불어나죠. 예. 그런데 노동자들은 삽시간에 가난해집니다. 이 결과가 그냥 바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요. 기술 혁신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때 분배 구조도 그 정도의 속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익률 30%, 40%를 올리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봐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이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면 자본과 노동이 공멸을 합니다. 자본이 얻는 소득과 노동이 얻는 소득이 심각한 불균형이 생기고요. 예. 결국은 경제에 심각한 뻑을 내게 됩니다. 제가 카카오뱅크의 이 놀라운 성장을 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은행의 모습은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질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인터넷 기업은 인터넷 영역을 지켜왔는데 이제 인터넷하고 모바일이 정말로 빠른 속도로 전통산업 영역에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은행이 막 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할 것 같다는 약간 저는 공포가 들더라고요. 이러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분배 구조를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야 돼요. 사회 안전망의 확대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 복지정책이 빠른 속도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의외로 기술혁신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새로운 빈부격차만 낮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아무튼 카카오뱅크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기존에 카르텔같이 움직이던 은행권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면에서요.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산업의 형태가 눈부신 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빠른 변화에 맞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됩니다. 소득 분배도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소외를 낳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책무감, 공포감 이런 게 저는 요즘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디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술의 발전이 전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복지의 확대와 분배 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를 기술의 변화의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가 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 변화가 무섭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변화에 상응하는 의식개혁도 필요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카카오뱅크 오늘 아주 멋진 숙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매일 밤 열대야. 이건 뭐 입추도 지났다는데 타오르는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채워줄 든든한 보양식 같은 민중의 소리가 여러분의 불타는 여름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더위 조심하세요. 김용민 파이. 지금 정부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한 법을 마지막 형평성에 올리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위축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황수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종교인 과세를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대 이유를 소상히 들어보면 2014년 조일래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시골이나 작은 교회 부임하여 생활비로 월 50만원에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으면서 사역합니다. 그래도 대우가 나쁘다고 대모하거나 항의하거나 파업하거나 소송한 일이 일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직업인과 다른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고난의 날들을 보내곤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 직업인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과세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직은 일반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 2013년 TVN에 나온 김진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세정대책위원장.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사꾼은 그 목자가 아니다. 그 사꾼이라는 얘기는 일꾼이라는 얘기거든요. 돈을 받으면 일을 하고 돈을 그 주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것이다. 그 성직자들을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계속 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을 성직자들한테 적용했을 때에 일반 그 신자들이 성직자에 대한 어떤 그 존엄성이나 이런 것이 있겠는가. 목사는 일반 직업이 아니니 교회도 일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종교인 과세를 늦추자는 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CTS TV에 나와서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교회나 절에 가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게 할 거냐. 그 탈세 제보 사실을 이첩을 해줘서 과세단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냐 아니냐를 보고 소득인데 누락됐으면 가산세 붙여서 자진신고 납부하면 되고. 탈세한 교회에다가 세금 낼지 말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는 주장. 왜냐? 교회는 특별하니까.
TVN에 출연한 성공회대 교수 김민웅 목사. 본인들을 특별한 국민으로 대우해달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보이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붙였든 간에, 아,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옳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교회와 목사는 특별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1,000명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기득권층 옹호, 교회 세습, 비리 연루 등 이미지 실추 때문이라는 답이 61.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직분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응답이 많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영화 보실 기회가 있으십니까? 네, 지난번에 택시 운전사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군함도는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저는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땠어요? 예. 뭐 이제 국뽕 영화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보기에 불편하고, 아, 이게 대체 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간 구남도의 역사적 아픔들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영화적 완성도도 뭐 그 정도면은 뭐 아주 높이 쳐줄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 PD의 감각이 맞겠죠? 아니, 제가 솔직히 영화 평론 영역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사실은 제가 좀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화 평론 글들을 보면은, 아, 이거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 이 부분이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네. 예. 저는 어느 쪽이냐면은, 예. 이 영화의 언어는 뭐 감독의 영화관이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죠. 예. 한편의 영화의 모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관객들의 욕심이죠.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할 건 평가하고 또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할 수 있어야죠. 군함도가 문제가 됐던 건 뭐 영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스크린을 독점했다는 게 많은 불만을 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군함도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영화와 또 현실은 또 다릅니다. 영화가 현실을 일정 정도 반영할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영화가 고스란히 재현한다고 생각하면은 예. 지나친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구담도라는 키워드를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점, 뭐 이 점은 뭐 상당한 공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충분히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광주 민주항쟁을 다시 소환하고요. 예. 우리 기억 속으로 또 구남도가 일제 말기 정말 지옥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500만, 600만을 다 돌파했다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 정도면 엄청난 센세이션이죠. 예, 예. 이게 또 영화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구남도. 오늘 구남도 관련한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남도가 앞에 놓여 있고요. 구남도에서부터 파푸아 뉴기니까지 일제 말기에 강제로 징용당한 부선인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던 동아시아 곳곳, 이른바 대동아 곳곳을 탐사하면서 그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구수를 잘 정리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예. 이 구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획했고요. 예. 김민철, 김승은 선생 외에 18분이 합작한 그런 책입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 맨 앞에 지도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제국의 최대 영역이라는 지도 하나 있는데요. 중국뿐만 아니고 조선, 그리고 저 사할린에서부터 미얀마, 타이,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까지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표방했던 그 지도 한 장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상의 구석구석까지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들의 안 맺힌 사연들이 그대로 깃들여 있습니다. 예. 이 구남도는 잘 알다시피 나가사키만 앞에 있는 그런 작은 섬인데요. 야구장 두 개 정도 크기라고 해요. 오. 네, 일본에서는 이 섬을, 이름은 하시마입니다. 하시마. 끝섬이란 뜻입니다. 예. 일본에서는 이곳을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성공했죠. 이 강제징용의 의미로 다크투어리즘 차원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화의 상징물로서 등재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양 세계에서 성공한 근대화의 사례로 이 하시마섬, 그러니까 구남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던 거죠. 예.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이 번역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분명히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지하 갱도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또 죽어갔다는 사실을 명시는 아니지만은 지나가듯이 언급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forced to work입니다.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일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아. 네,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바로 이 섬의 지하갱도. 이곳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서 정말 지옥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그 위에 아파트,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상복합단지 같은 걸 지어놓고요. 아. 마치 거대한 군함처럼 보이게 하면서 바로 이게 우리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다라고 내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하 갱도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삶 자체는 다 그냥 매몰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자랑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아주 강렬한 연대를 통한 저항을 했고요. 예. 그게 뭐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 진실을 규명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아주 소중한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예. 아주 인상적인 게 두 장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는 갱 안에 누워서 탄을 캐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폐쇄된 갱도 안에서 누워서 움쭉달싹하지 못하고 석탄을 캐내는 노동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일본 근대화의 바탕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뭐 노동자들도 물론이지만 식민지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탄갱 속에 몰아넣고 누워서 석탄을 캐냈고 그 석탄으로 그 엔진 돌리고 그 엔진이 바로 일본 자본주의의 동력이 됐고 그게 또 전쟁을 굴리는 데까지 나아갔던 거죠. 예. 하시마 탄갱이 미쓰비시, 우리 그 김용민 브리핑의
뉴스 듣기 능력 평가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예. 바로 그 미쓰비시가 소유하고 있던 겁니다. 예. 이 사진이 한 장 있고요. 다른 한 장은 전라북도 여자 근로 정신대 귀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하카타항에서 미군이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여린 소녀들이에요. 예. 이 소녀들을 돈을 벌게 해주고 배우게 해주겠다는 미끼를 던져서 바로 이 강제 노동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예. 우리가 정신대 하면은 주로 위안부,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근로 정신대로 동원된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 정신이란 말이 몸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몸을 바쳐서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뭐 부대,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이 근로 정신대라고 해서 남성들은 주로 이제 징용을 당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도 근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 곳곳 또는 이 동아시아 곳곳으로 동원됐습니다. 예. 이런 여린 그 소녀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이 소녀들이 돌아와서도 이른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신대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성노예를 떠올리게 되고. 예. 그래서 여기 어떤 할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결혼을 했다가 뭐 이혼을 당하고 아이고. 하면서 정말 그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조국에 돌아와서도 그 오해와 편견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이 말고도 많은 사진과 함께 지옥의 시간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들으면은 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역사의 진상에 육박해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에 군함도 얘기가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군수품 조달에 동원된 여자 근로 정신대들 그리고 이 조세이 탄광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 조세이 탄광에서 수몰된 136명의 구일담들 예. 철의 도시 가마이시 등등 조선인 노동자들이 동원돼서 삶의 고통의 흔적들을 새긴 지점들 하나하나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억류됐었어요. 예. 일본 현대사에서는 시베리아 억류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련군이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 일본군 포로들을 대거 억류합니다. 뭐 대략 4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예. 일본 현대사에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선인들도 일본인 포로처럼 취급을 받고 거기 억류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미 사할린과 시베리아에 살면서 우리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후손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4부가 이제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챕터인데요. 여기서 제가 또 주목한 것은 피폭자 문제입니다. 피폭자. 네. 카시마섬, 그러니까 군함도가 나가사키만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나가사키 하면은 원폭이 투하된 곳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폭 투하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예. 그 시체들을 발굴하러 동원된 사람들이 조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발굴하고 운반하고 하는 과정에서 피폭당한 조선인들 그들의 삶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 한국의 많은 학자들, 젊은 학자들과 시민 활동가들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동시에 일본에도 양심적인 시민들이 연대해서 예. 일본이 저지른 죄악들, 죄상들을 밝히기 위해서 공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예. 또 동시에 둘이 연대를 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역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부록처럼 실려있는 게 있습니다. 식민주의 청산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한일 시민 공동선언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우리의 요구와 행동 계획이 실려 있는데요. 20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가 보면은 1894년 청일전쟁부터 독도 문제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으로 풀리지 않은 과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징용 문제도 그렇고요. 정신대 문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폭 문제도 그렇고요. 북한 문제도 그렇고 또 시베리아 억류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게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예. 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역사적인
정말 우리 고통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제가 미국한테만 고개를 조아렸고요. 다른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는 반성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일제의 이런 악행을 계승하고 있는 현 일본국임을 또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함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구술, 진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신대 문제나 피폭 문제나 징용 문제를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제시해도 한국 정부가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그래 왔다는 거죠. 예. 노무현 정부 때 잠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또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이른바 한일협정이었죠. 예. 네, 그걸로 일단락 치려고 했는데 그거야말로 사실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우리 정부의 아주 비굴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19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이른바 그 보상 비슷한 걸 받잖아요. 청구권을 통해서. 예. 그게 이제 한국 경제 개발의 기본 종잣돈이 됐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짓밟힌 청춘을 대가로 이런 한국의 자본주의 싹이 텄다면은 그거야말로 식민시대 그 수많은 조선인들의 피값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지도자의 탁월한 지도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시에 그 군산 복합체에 동원됐던 미쓰비시나 미쓰이의 그 죄악상들도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예. 기억하는 자만이 불행했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 꼭 실행하겠습니다. 세금이 남아돕니까? 포퓰리즘 정치는 구시대 정치입니다. 저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극중주의를 표방할 것입니다. 마크롱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1년 전만 해도 우리 안 대표님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흉내내셨잖아요. 어쩜 그렇게 줏대가 없습니까? 사고가 유연한 거겠지요. 이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안 대표님, 많이 아파 보이십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안 대표님 보고 권력 금단현상을 앓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지요. 아프다는 뜻이죠. 제가 문재인 케어로 권력 금단현상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자라니 이성을 잃었습니까? 내가 당권에 도전하니까 당신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격하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위협은 위협이죠. 정부가 아무리 좋은 뉴스를 생산해내도 국민의당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대표님이 영화 보러 간 것도 뉴스에 나오다니.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국민의당 출입 기자들을 데리고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러 갔습니다. 신난 기자들이 기사를 써준 겁니다. 삼성도 사람들 관리할 때는 고가의 공연 티켓을 찔러준다고 합니다. 삼성을 따라하니 삼성 장충기 부회장처럼 기자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아닐까요?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저한테는 야박한 언론이 안 대표님에게는 왜 그렇게 호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한 지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권에 도전하다니 정말 요지경입니다. 자,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의 요에서 요지경. 네, 요지경으로 오늘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대표님 요지경의 경 받아주시죠. 요지경, 경, 경험. 저에게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당대표가 돼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험이라고 하셨습니까? 험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대표님 험담이 넘쳐나고 있어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안 대표님한테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했던데요. 안 대표님 토론 실력 이미 밑바닥을 다 보였죠. 끝장 토론하면 안 대표님 끝장납니다. 험담이라고 했습니까? 담합. 천정배와 정동영이 담합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요즘 일을 잘하던데 이번 담합도 조사를 부탁해야겠습니다. 담합이라. 합의.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를 담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한답니까? 그게 어째서 담합이죠? 그것은 합의라고 봐야죠. 그 대선 후보들끼리도 만나서 대화하고 합의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그리 야박하게 살면 어찌합니까? 지, 그리고 전시작전권도 환수한다고 하는데 야박하게 미국에게 줬던 거 다시 빼앗고 그러면은 한미동맹 해체하자는 것이죠. 아이고, 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군 장성들 만나러 다니느라 아주 바쁘세요. 어떻게 쿠데타 모의하십니까? 지금 합의라고 했습니까? 의석. 홍 대표님, 자유한국당 의석이 좀 많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장성들 만난다고 안보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홍 대표님, 방위 출신 아닌가요? 저는 군의관 출신입니다. 다음 안보 대통령은 바로 저 안철수입니다. 거의 방이라고. 그 아까 의석이라고 했어요. 석. 석구 대죄. 이 안 대표가 내 방위 전력을 무시할 자격이 있어요. 안 대표는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던데 그거 어찌 된 겁니까? 내가 볼 때 안 대표는 나쁜 짓은 타고났어요. 국민들 앞에서 석구 대죄하세요. 어디 방위가 군의관한테 대듭니까? 나를 깔 게 아니라 문재인을 까야 합니다. MBC 보도지침 못 들어봤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 두 분 다 안보를 논할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석고대죄의 죄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치겠습니다. 뉴스 포렌메디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2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박기영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됐지요. 자, 그런데 박기영 본부장 임명에 대한 비판과 논란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태 기억하시죠? 박기영 본부장이 황우석 사태의 공동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박기영 본부장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총 2,929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기영 본부장 기용에 찬성한다. 이런 의견은 3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박기영 본부장의 기용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은 과반을 넘은 63%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는 박기영 본부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추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가수 박기영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몰랐었어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마지막 사랑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신간도서 청년사의 꿈을 묻다 보내드립니다. 청년사의 꿈을 묻다는 이완배 기자가 속한 대표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에서 펴낸 신간인데요.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우리 사회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2030 청년들의 모임 박꿈 청년 네트워크 회원들이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신음하는 청춘들의 고민과 희망을 이야기한 청년사의 꿈을 묻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애주가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도 선물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술친굼.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단순한 몸매 보정 속옷이 아니라 뒤틀린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몸매와 자세를 함께 보정하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포털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두 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 머문빌리지.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찾아주세요. 정답자 소금 인형 화실님. 몰랐었어 나는 노래 가사는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했을 멘트 같네요. NCW1472님 김용민 브리핑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신바람 이용성님 나는 바보요 작전이 유행인가 봅니다. 조윤선과 이재용도 모자라 이제는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까지 바보 코스프레 중이네요.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에게는 빵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는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재료로만 만듭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pharma.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는 속수무책의 책이었습니다. 당첨자 김용민 짱님 끝말잇기는 책임, 지위 고하나 권력 유무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소개합니다. 아다조님, 국정농단의 몸통은 삼성입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밤의 왕이라니. 밤의 회장님. 예. 마이 앤트메리님,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국민들은 그야말로 개돼지로 살았습니다. 블루블루님,
단죄해야 할 인물들이 차고 넘치네요. 모두 다 청소하고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나언 바수님, 5년 내내 부정부패와 싸워도 청산이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에도 적폐를 청산할 만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른 건 다 청산해도 부패는 청산하면 안 됩니다. 부패는 제가 좋아해서.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